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여러분 과학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예,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 문과 출신인데 30대 될 때까지는 과학에 대해서 전혀 흥미도 없었고 뭐 아이, 과학 뭐 그런 게 무슨 우리 문과인데 내가 이거 알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30세 때부터 이제 교양 과학 서적을 읽기 시작하면서 과학에 관심이 생겼는데, 정말 그 과학자들의 창의성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과학에 흠뻑 빠져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과학책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잘알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예, 과학 기사를 이렇게 챙겨 보다가 이런 뉴스가 있으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과 출신으로서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배워 나가는 입장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과학을 잘 아시는 분들, 과잘알 분들은 오셔서 언제든 제 동영상에 지적과 교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오늘은 말이죠. 그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양자요동이라는 개념이 있죠. 예, 그것을 좀 설명드리고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12월 12일에 지금 떠 있는데 뜬 기사인데 허핑턴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인데 양자요동으로 진공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됐다라는 신기한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그렇죠. 여러분들 열이 전달되는 거 우리 뭐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열. 우리가 열의 이동은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대류. 그렇죠? 이렇게 찬 공기가 아래로 가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고 이렇게 순환하고 그렇죠?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현상 이런 거 대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도라는 게 있었죠. 전도. 이렇게 물체가 맞붙어 있으면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뜨거운 냄비를 차가운 돌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뜨거운 냄비에서 돌로 열이 이동하죠, 그렇죠? 그런 거 전도 물체와 물체 사이에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복사가 있죠.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 광자 같은 것에 광자에 의해서 이동되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또 양자 요동으로 진공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과학 교과서 알려져 있는 거 세 가지인데 여기다가 또 하나를 추가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번째 양자 요동에 의한 열 이동 이렇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게 기사에 나왔는데 먼저 양자 요동이 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양자 요동을 알아보려면 먼저 폴 디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폴 디렉과 반물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자 하면은 우리가 천재적인 과학자 하면 무슨 아인슈타인, 무슨 뭐 또 두고, 뭐 닐스 보어라든지, 뭐, 러더퍼드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뭐 뉴턴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못지않게, 아니면 그런 사람보다 더 천재적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게 폴 디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 디렉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보십시오. 그럼 이분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과묵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관심 받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좀 학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이분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폴 디렉의 가장 큰 업적 중에 바로 이겁니다. 반입자를 예측한 것. 반입자를 예측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반입자를 예측한다. 여기 반입자를 발견했다는 게 아니에요. 반입자를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폴 디렉은요, 디렉 방정식이라는 거를 아마 20대 때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방정식을 발견한 거, 방정식을 발견,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디렉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디렉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제 그 가설을 세워요, 가설. 그런데 이 디렉 방정식이 놀라운 게 뭐냐면, 굉장히 여러분 과학자들한테 굉장히 아름다운 방정식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아름답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과학자들한테 아름답다는 건 뭘까요? 뭐
보기에 아름답다 이런 게 굉장히 방정식이 뭐냐면 아주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깔끔하고 그쵸? 그리고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이 아마 굉장히 과학자들의 기준에 의하면 아름다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렉 방정식은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디렉 방정식은 뭘 예견하고 있었냐면 반물질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반물질. 그럼 반물질은 뭐냐면 우리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건 다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반대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전하가 반대인 물질. 예를 들어서 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 원자 내부에 보면 전자가 있어서 전자는 무슨 전하를 가지고 있죠?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디렉의 방정식에 의하면 전하가 반대인 입자가 존재할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질량도 똑같고 다 모든 성질이 같은데 전하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물론 그 당시에 이게 발견됐으니까 반물질은 그 당시 디렉 방정식이 나올 그 당시 반물질이라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디렉이 이거 발견했을 때 방정식을 해서 이걸 발표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방정식이 너무나 이거 진짜 그럴듯하고 진짜 뭐 많은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반물질이라는 게 진짜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둘로 나눴겠죠. 그런데 디렉은 자신의 이 방정식이 너무나 자기가 보였을 때 아름답기 때문에 분명히 반물질이 있을 거라고 디렉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반물질이 발견됩니다. 놀랄 노짜죠. 놀랄 노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자와 모든 성질이 같지만 전하가 반대인 입자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라고 말을 붙여야 될까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양전자라고 이름을 붙이지 양전자.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입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폴 디렉이 방정식으로 얘기를 했고 실험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양전자의 그거를 존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와 양전자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내고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자와 양전자가 딱 만났을 때 에너지를 내는 것을 그 에너지를 포착해서 여러분 그걸 포착하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걸 바로 여러분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지금 의학 장비 있죠? 의학 장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뇌의 무슨 그 기능 이런 거 뇌의 어떤 활동 같은 거 알아볼 때 되게 좋은 장비예요. PET 스캔이라고 그러거든요. PET 스캔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양전자 단층 촬영.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양전자라고 하는 그 물질을 이용해서 반물질과 물질의 그런 만남을 이용해서 그 뇌를 스캔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양전자라고 하는 거 쓰고 있는 거예요. 반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렇죠? 폴 디렉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물질 같은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물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양성자의 반물질 뭐 이런 거 다 모든 입자는 다 반물질의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물질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더 이제 양자역학이 더 발달하게 돼서.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양자 요동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양자 요동이라는 것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요동은 뭐냐면
양자 물리학에서 불확정성 원리,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운동량과 위치를, 그러니까 운동량을 알면, 확실하게 알면 알게 될수록 위치는 부정확해지고, 위치를 확실하게 알면 할수록 운동량은 부정확하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양자의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진공에서 가상 입자와 반입자 쌍의 창조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공,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진공이라고 하는 거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기도 빼고 모두 다 빼고 남으면 여기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물리학에서 기존 물리학에서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진공 상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양자 역학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공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공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 이게 만약에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입자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생성됐다가 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반입자도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하는데 짧은 시간,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 생산돼서 둘이 딱딱해서 에너지를 하고 광자를 방출하고서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쌍생성, 쌍소멸. 진공은, 그래서 양자역학이 더 발달하면서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뭐냐? 진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가상의 입자와 반입자 쌍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공간. 그러니까 여러분, 진공은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역동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과학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쌍생성 쌍소멸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판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유리 공간에다가 진공을 만들어 놓고요, 이 유리관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린 것보다 이걸 보여드린. 자, 보십시오. 이렇게 판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판을 두 개를 이렇게 진공 공간에다가 이렇게 짧은 공간을 두고서 이렇게 띄워놔요. 조금 이렇게 띄워놓으면 이 안에서 그 생성되는 반입자와 입자쌍의 어떤 그러한 밀도, 여기와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힘이 더 강하니까 이게 좀씩 그 금속판을 밀어낼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카시미르 효과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양자론적 효과로 양자 요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금속판이 아주 몇 마이크로미터만큼, 그 여기는 되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좀 넓게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아주 그 조그만 공간을 이렇게 띄워놓고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여기가 이 틈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카시미르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배경 지식을 두고 우리 아까 전에 그 기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까 전에 이 카시미르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십시오. 과학 때문에 괴로웠던 중고등학교 시절 잠시 떠올려보자. 열은 어떻게 전달될까? 우리는 뭐 복사, 대류, 전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쩌면 진공 속에서 열이 전달된 또 다른 형태가 실험으로 확인되는지도 모르겠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진공은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고 하죠. 그쵸? 진공, 여러분, 그래서 진공 텀블러 같은 거 보면, 그쵸? 일부러 그렇게 해서 스테인레스 안을 진공으로 만들면은, 그쵸? 열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건데, 그래서 12일에 네이처지에 공개된 캘리포니아 대학교, 그러니까 바로 최신 소식이네요.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진공 속 나노미터 단위의 거리에서는 양자 요동을 통해서 열이 전달된다. 이 환상, 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거죠. 그런 발견이죠. 연구진은 300 마이크로미터, 아주 짧은 거리죠. 도금한 질화 규소막 두 개를 준비하고, 하나는 온도를 낮추고, 하나는 온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막의 온도차는 섭씨 25도. 진공 상태에서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차 가깝게 가져간 결과, 접촉 없이 완벽한 진공 상태에 있는데도 두 막의 온도가 같아졌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는 뭐 대류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쵸? 뭐 복사 뭐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는데도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도 양자 요동에 의해서 두 막의 온도가 같아졌다는 건데, 와, 이거는 진짜 계속 검증해봐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대단한 발견이네요. 그쵸? 그래서 카시미르 효과는 두 개의 금속판을 평행하게 유지하면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가까이 접근시키면 두 금속판 사이에 인력이나 청력이 작용하는 현상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진공에서는 두 금속판을 가까이 접근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양자 역학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입자와 반입자 쌍의 어떤 그런 쌍 생성, 그리고 생성된 입자들이 부딪혀서 그 어떤 그 소멸하면서 내는 에너지 때문에 그 인력이 생기고 인력이나 청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가상의 입자들이 짧은 시간 동안 생성됐다 소멸됐다 생성됐다 소멸됐다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열이 진공을 통해서 이동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러한 기존의 이론이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 뒤집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